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파격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지원인데요. 원래 예. 오프닝을 할 때 명민준 씨가 명민준이다 얘기하고 저는 소개를 그동안 못했었는데 예. 오늘 제가 혼자서 이렇게 또 하니까 약간 심심하긴 하네요. 아니 민준이가 네. 우리 그 정말 파격수다의 지킴이 명민준 씨가 그쵸. 갑자기 네. 코로나19 진단 때문에 오늘 방송을 전부 다 이제 일단은 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 정확하게 그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 어떤 네네. 상황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음 주 녹화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게요. 지금 명민준 씨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또 코로나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요즘에 또 계속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서 좀 네.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원식 평론가님 왜 이렇게 네. 지자체장들이 자꾸 방역 조치를 자기네들이 막 풀려고 하는 걸까요? 아 그래서 네.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참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딴 욕심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번에 새로운 재보궐시장 선거가 되면서 마치 다 대권 잠룡이 마치 용이 된 것처럼 각을 세우고서 자신을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서 방역을 좀 남다르게 추구하고 계신데 그 남다르게 추구하는 방역 원칙들이 결국 이 코로나19 그 방역 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그냥 자기가 이렇게 좀 튀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거짓말을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게 거짓말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이 조작이라는 단어로도 예.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 폐지된 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아내의 맛이라고 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재미있게 보기는 봤었던 예. 네, 프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게 정말 리얼리티인가 뭔가 연출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최근에는 좀 안 봤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네, 사건이 사태가 일어났더라고요. 이 저희 아내도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그 채널을 갖다 없애버리겠다 이러면서 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네네. 우리 아내는 거의 전문가예요 지금. 그래서 뭘 조작하는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맛이 있대요 또. 저거 완전 조작인데 100% 네. 조작인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저거 이상한데 싶으면 이제 기사에 뜬대요. 약간 막장 드라마를 일부러 찾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상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감시하려고 하는 느낌 이런 거잖아. 기억나는 장면 있어요. 네. 네. 아 이게 바로 연예인들이 화장 저기 그 성형을 하고 나서 보면서 욕하면서 아 저거 저 어디 고쳤구나 저거 고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예, 아, 글쎄요 그건 뭐 있겠네요.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은 집에 가서 맞을 것 같고 일단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이 이거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너무 심하니까 그쵸. 이제는 분노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직접 퇴출운동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런데 제대로 된 사과는 전혀 없이 그쵸. TV조선은 그 한 출연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 출연자는 나는 제작진이 시킨 대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네. 이러면서 서로가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런 사태를 만들어 놓으니 맞아요. 이거 지금 시청자들이 굉장히 농락당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그냥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또 시즌 종료라는 식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나중에 또 슬그머니 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지를 남겨놨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실 저는 네. 그것도 참 처음에 현혹시켰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아예 다 폐지시킨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아니고 시즌이 종료된 거를 어떻게 폐지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나. 한편 생각했을 때 네. 언론들이 좀 이렇게 받아쓰는 거 아닌가 그대로. 네? 아니 좀만 따져보면은 이거는 폐지가 아니고 시즌 종료잖아요. 네. 아니면 뭐 좀 더 쓴다 그러면 조기 종료?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걸 폐지로 한다는 거는 뭔가 자기들이 자인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자인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땐 거꾸로 반성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따가 근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네. 우리 김원식 평론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보통 시청자 평가원이라고 해서 네. 각 방송사에서 반드시 옴부즈만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 프로그램들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평가원들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 오늘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립시다. 이 왜 우리나라의 그 방송사 구조에서 네.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특히 TV조선은 진짜 심각한데요. 시청자 평가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문가를 쓰지 않아요. 아 정말요? 어. 오. 그냥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써요. 아.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평가 프로그램을 반드시 그 방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다들 칭찬만 하고 다들 자화자찬만 하고 있어요. 감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감상도 아니고 그냥 막 칭찬해주기 위해서 막 목말라 있는 사람들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서 네. 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옴부즈맨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TV조선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걸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프로그램에서 비판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는 예능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아, 거기 진행자도 예능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 내가 방송 프로그램 하나 따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재미있게 화기애애하게 해서 주목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청자 평가원들은 전부 칭찬하기에 바쁘고 장점을 갖다 얘기하는데 바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도 예능적으로 꾸며가기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 자기랑 친한 사람들에게 정부 세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제작비가 정부 세금으로 나와요. 네네. 그 세금을 나눠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밖에 심각하네요, 안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자사 내에서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발굴을 못해. 만약에 JTBC 정도 제가 이제 시청자 평가원이고 저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KBS 평가원으로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 급이 이제 들어가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쉽사리 못 넘어갑니다. 이런 거 다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KBS다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시도를 하냐면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시청자 평가원이 그냥 따로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떠들었죠. 혼자 떠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담당 제작진이 스튜디오에 나와야 돼.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 표정이 썩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PD들이 다 도망다녀요 지금. 네. 도망다니기 바빠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비대면으로라도 그 프로그램에서 입장을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 평가원이 그 질문을 던지고 왜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예, 답변을 해달라라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피할 수가 없고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그 시청자 평가원이 작성한 그 평가 그 일종의 평론이죠. 보고서는 방통에 보고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제작진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형태로 약간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랑 친한 사람을 시켜서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올리고 그리고 세금을 받아 먹어요. 제 TV 조선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다 보면은 진짜 이 채널의 어떤 신뢰성까지 이제 완전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우리들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신문사 기자들도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보도를 안 해요. 시청자 평가원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JTBC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절대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되네요. 생방 비슷하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욕하는 게 나가거든요. 그냥 진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드라마 중에서 뭐 그 선배 그 남자 립스틱 바르지 마요인가 이런 뭐 드라마가 뭐 있었어요. 그런 거 있죠. 근데 저는 주로 드라마나 예능을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드라마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구조적으로 그 막 신랄하게 그 씹어줬던 적이 있는데 그거 네네. 그대로 다 방송에 나가고 그리고 그게 보고서가 돼가지고 고스란히 제작진들한테 억지로라도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제작진들의 어떤 그 해명들을 받아서 그것도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분기마다 그것을 피드백이 있었다는 걸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럼 그게 반영이 되나요? 당연하죠. 실제적으로? 오. 그러니까 저는 JTBC가 단시간 내에 굉장히 큰 성장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물론 뉴스룸의 성공도 있었지만 네네. 그거를 서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능 같은 경우도 아는 형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응돼서 좋아진 거고 그리고 기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평가원들의 평가들, 심지어 JTBC는 대학생 평가단을 따로 운영해요. 그래서 2030들의 눈으로 보는 비판들을 고스란히 또 담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감각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아내의 맛 같은 경우에는 TV조선 하면 좀 떠오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간판 예능으로 아주 한 3년 정도 이렇게 또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오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뜨거나 이런 시청자분들부터 뭔가 내가 보는데도 일단 일반인 시청자분들부터 약간의 조작 같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시청자를 굉장히 우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시청자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2030 말씀을 하셨지만 젊은 그 시청자들은 단번에 알고요. 그다음에 그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당장 SNS 많이 올려가지고 그러게요. 일찍 잡아내거든요. 네네. 근데 TV조선은 아마 자기 그 시청자의 연령층이 높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 그니까요.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러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정의를 내리고 네. 그다음에 왜 아내의 맛이 그렇게 부도덕한지 몇 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관찰 카메라를 이용해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일상을 고스란히 다큐멘터리처럼 담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 속에서의 순수한 그런 민낯들을 그걸 들여다보는 재미를 갖게 해주는 것이 이제 리얼리티 예능이에요. 네. 이 리얼리티 예능이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카메라가 많이 작아졌고 그리고 또 속속들이 찍을 수 있는 다양한 카메라 기종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정도 적응만 되면 사람들이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카메라가 됐다 있다만 하고 누가 봐도 딱 카메라니까 앞에서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게 몰래 카메라 같은 거나 가능했던 거예요. 막 숨겨놓고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눈앞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수하는 걸 담아내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 예능의 시초예요. 몰래 카메라 같은 그런 네네. 형태가. 근데 그게 발달되면서 아예 삶 속에 카메라를 갖고 들어와서 그 전혀 그 사람이 그 드라마라든지 뭐 기타 그 가공돼 있는 현실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가까이 그 스타들을 갖다가 친근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한 게 이런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너무 과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 걸 그대로 다 하는 거. 근데 이번에 연애의 맛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비슷한 걸 갖다 그 TV조선에 따와서 한 거지만 어쨌든 네. 특별한 뭐 섬에 가둬놓고 네. 뭐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막 이합집산 하게끔 하는 그런 리얼리티를 찍는다거나 네네. 특별한 섬에 가둬놓고 서로가 연애를 하게끔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성관계나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뭐 리얼리티를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네요. 근데 문제는 리얼리티에서 가장 기본 원칙은 분명히 연출은 할 수 있어요. 이 연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고안이 많이 되는 데가 장소죠. 네. 그래서 장소가 특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리얼리티를 많이 찍어요. 예를 들어 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쵸. 그런데 그런 그 연출들은 리얼리티에서 흠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본을 써주고 연기를 시키는 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번에 걸린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함성원 씨 같은 경우가 시어머니랑 그 막내 이모가 통화를 하는 장면이 담기는데 맞아요. 막내 이모가 함성원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들어도 누가 들어도 함성원이야. 이거 조작이에요. 이거는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얼리티 예능에서 예, 허락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왜 아내의 맛이 전문가들이 이게 없어져야 될 프로라고 얘기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역사를 좀 짚어봐야 되는지 원래 이 리얼리티 같은 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가 있고 실제로 이제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 일반 시청자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중간으로 뭐가 나왔는지 아까 언급하신 이제 관찰 예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삼모 원칙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대본, 무연출, 무설정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런데
야금야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연출이 당연히 생겼고요. 근데 저는 그 리얼리티 생겼고요. 자체가 네. 카메라를 찍고 있다라고 다 출연진들이 어찌됐든 간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항상 뭔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PD가 있고 네. 작가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출연자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착각하게 되는 게 대본이 완전히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아까 말한 3무 원칙에서 무대본 그다음에 네. 그 무연출 그리고 또 그 무설정,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네. 근데 다만 여기서 근데 3무 원칙을 굳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출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도가. 자제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지금 우리 PD님께서 저쪽에 네. 앉아가지고 카메라를 보시고 계시지만 여기다가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웃거나 그러면 개입을 너무 구박하거나 그러면 개입을 하는데 그 정도를 연출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리얼리티 예능에서도 개입을 하지 않아요. 서로가 어떤 것만 만들어 놓냐면 자 지금 우리 뭐 하자. 뭐 하자. 그리고 그걸 해봐. 오늘 여기서 뭐 밥 해먹는 밥 것까지 하자. 그 정도 약간 터핑만 던져준다는 그렇죠. 거군요. 거기에다가 이제 상황을 하나 던져주는 거죠. 예를 들면 무인도에 보낸다든지 어느 집에 가둔다든지 그 안에다 자율적으로 너희들끼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얘를 때리고 너는 여기서 맞 이런 건 연출을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울고 뭐 문 닫고 나가 뭐 예를 들면 그런 이런 거는 그쵸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맞는 사람으로만 따지자. 여기는 때리는 사람으로만 따지자.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이브죠. 진짜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리액션이 고스란히 그걸 채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데 역으로 여기서 연기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네. 연출이 들어가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드라마를 이끌어내는 것 같은 연출. 그런 설정, 네. 거기다 심지어 대사를 갖다 적어주는 이런 연기. 네.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 건 진짜 조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서야 좀 완전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또 이제 그 제작 현실에서는 약간 결이 다른 현상이 또 뭐냐면은 네. 리얼 버라이어티 현상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그 강호동 씨하고 네. 이상민 씨가 제작진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상황을 딱 주어졌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다른 멤버들이 이제 말 카메라 의식하는 게 있겠지만 뭔가 원활하지 않아. 그랬을 때 뭔가 자율적 세 명 있지만 네. 뭔가 누가 좀 끌어가야 되는 거 있거든요. 뭐 말도 던져줘야 되고 무거울 때는 또 교정도 해줘야 되고 네. 그 역할을 강호동 씨하고 이상민 씨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유재석도 그렇죠. 그것도 결국엔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뭔가 자기들 스스로들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는 괜찮지만 제작진이 설정을 한다거나 연기 지도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뭔가 그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설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무한도전 그때 어떤 프로 그 화를 봤었는데 거기서 박명수 씨가 그 김태호 PD한테 너는 맨날 유재석한테만 재석이한테만 몇 마디 그냥 하고 바로 방송 들어가서 나는 오늘 뭐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온다. 그게 리얼리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얼 버라이어티를 네. 박명수가 잘하는 이유가 네네. 그렇게 반응을 할 때 그 기상천외 반응을 하니까. 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천만 원씩 회당 수천만 원씩 주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능력이 되고 뭐 프로그램의 인기를 또 끌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 문제를 보자라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별장을 샀대요. 시부모님이. 와. 그래갖고 그 중국 별장에 가서 막 이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별장 자체가 Airbnb 숙소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주인이 따로 있고 그거를 네, 그러니까 빌린 거죠, 빌린 거죠. 자기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빌린 거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리얼리티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는지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재미가 도대체? 지금 기본적으로 이 그 함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뭐 연기에 있어서도 이미 사형 선고가 나왔고 그리고 뭐 무슨 뭐 음악적으로 뭔가 가수로도 활동했었지만 그것도 이제 끝났고 그러면 이 사람이 팔릴 수 있는 거는
중국에 네.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중국의 아주 그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젊은 연예인과 네. 근데 그네 집이 또 엄청나게 재벌이어서 결혼해가지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셀럽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가치가 부여가 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진짜 그렇게 부자인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재산 규모도 조금 사실과 다르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 함소원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시작한 게 아내의 맛이에요. 그러니 그것과 다른 장면을 노출시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아내의 맛을 끌어간 거의 80% 이상이 저는 함소원 씨 부부 네. 최근엔 더 그랬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애초에 설정한 캐릭터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 캐릭터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되는 그런 조작들이 들어가게 된 건데 이걸 그쵸? 제작진이 몰랐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책회의 했을걸?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만 김호식 평론가님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이전에도. 사실 뭐 정글의 법칙이나 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외 가가지고 네. 어떤 상황적을 하는 건데 사실 처음부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좀 심적게 본 게 뭐냐면 야생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경험을 한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먹을 게 나타나. 그러니까. 맞아요. 마침 먹을 게 나타나. 거기에 걔가. 무슨 크랩 있는데 어. 너무 맛있게 생긴 건데 그게 있더라고요. 아니 더구나 저게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그걸 덜썩 잡아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구워 먹고. 네.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제작진도 알 텐데. 그거 보면서 저도 정글 갈 뻔했잖아요. 진짜 웃긴 건 정글의 법칙 네. 초기에는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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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신다. 잡고 어. 잡은 다음에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자문 없고 거기 현지 가이드가 네. 그거라도 그걸, 보여줬어. 그거 맞아. 보여줬다고. 네네. 근데 이제는 그걸 보여주는 게 거추장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걸 뺀다. 그러니까. 편집에서 자꾸 빼. 빼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 김병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네. 딱 보면은 아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어도 되는 거를. 궁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헤쳐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애매한 경계가 뭐냐면 그런 장면들이 찍혔지만 편집으로 걷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함소원 이거는 애초에 에어비앤비에 있는 숙소를 정해놓은 곳을 어떻게 이걸 숨깁니까? 이건 숨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별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건 아예 의도한 그런 연출이다 보니까. 별장을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별도로 이용하는 뭐 숙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이상 정말 어느 좀 납득하기가 수준이 의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려운 그런 거죠. 그래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제작진과 약간 출연진 간의 그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돼서 또 굉장히 약간 예. 네 시끄러워져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만약에 함소원이 이분이 네. 시부모의 중국 별장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 이걸 제작진이 몰랐을까? 자 이것도 보세요. 중국에 이제 신혼집을 최근에 딱 그 보러 다니다가 네. 그 자리에서 돈을 내고 구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2017년에 자기가 구입했던 빌라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네. 진짜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뭐 그 불화설이 갑자기 나돕니다. 네네. 이혼할지 모른다. 맞아요. 말했잖아요. 기사는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김치를 함소원이 파우차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너가 그쵸. 중국인이냐 뭐 이래가지고 네네. 그걸 덮기 위한 조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또. 심지어 가족의 부부 사이의 관계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서 노출을 시켜서 그래서 이전에 그 어떤 문제를 잘못. 덮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게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서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겠네요. 네. 진짜. 사실 이제 제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가족관계를 조작하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그 관찰 예능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가 갑자기 해피해져. 그것도 심지어는 제작진이 뭘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 네. 때문에 갑자기 해피해져.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마스터키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시어머니 만낙동산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조작됐다잖아요.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리얼리티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인간극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저는 재미있게 보고 약간 일종의 다큐멘터리처럼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네. 그런
게 아닌 이상 뭔가 예능이나 이런 좀 그런 요소를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예. 어느 정도 연출은 필요하지만 이 정도는 진짜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내 동생이 함소원 씨 목소리 아니냐 이런 시청자의 지적이 나오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방송 이게 방송 프로그램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다른 사람을 섭외를 해가지고 목소리 연기를 시키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시청자를 무시했으면 너무 우롱한 것 같은 예. 아 정말 뭐, 말이 안 나오고 예를 들면 빨래집게를 이렇게 해서 잘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정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정성도 없이 이거는 시청자들이 네네. 정말 분노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중국 신혼집 조작 같은 경우도 2027년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건 제작진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요. 딱 듣고 아 상황 설정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합시다 라고 저는 분명히 연출이 들어갔을 거라고. 그럼요. 그래서 배포 있게 그냥 한 번에 아. 사.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짜 돈 많은 사람 같잖아. 데리게 스타일인가요? 데리게 스타일을 예, 조작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재벌 2세라는 사실도 조작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어쨌든 가족이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다 조작이다. 예. 라는 거 이게 정말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인가? 그런 게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뭔가 내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뭔가 만들어내서라도 그런 주제를 계속해서 끌어나가야 된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지금 또 폐지가 됐고 근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당일에 녹화하는 그 당일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녹화다라는 걸 그날 알게 돼서 그렇게 되면 사실 다른 분들 너무 피해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스태프분들이라든지 뭐 제작진 윗분들 말고는 그런 조작들을 잘 몰랐던 분들도 네. 있으실 텐데 와 저는 오늘 기분이 좋은데요. 지원 씨가 너무 말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아니 제가 처음에 약간 좀 재밌게 보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저도 스스로 느꼈던 시청자로서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 프로그램을 저는 네.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쵸. 아내의 맛이 뭐야 아내의 맛이 안 봤는데 근데 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박명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봤고 거기 이제 홍현희 씨랑 제이슨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분들 이제 파트를 보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함소원 씨가 나오는데 그냥 뭐 나름의 자극적인 재미는 초반에는 그래도 있었던 것 자극적인 같아요. 자극적인 재미가 뭔데요? 그냥 뭐 자꾸 이제 다투잖아요. 연하 남편과 다투고 아이를 키우는 육아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비난들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육아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무슨 맞아요. 이게 무슨 열이 나는데 막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집에서 그 그리고 육아 수첩을 안 들고 왔는데 그거를 네가 가니 내가 가니 이상한 뭐 초자연적인 어떤 그 치유법을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예, 뭐 그냥 민간요법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맞아요. 그때 이미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때도 정말 심하게 비난을 네. 받았었죠. 거의 인스타 그 SNS에서 거의 이제 테러를 당하다시피 했는데도 함소원 씨는 그래도 그거를 어떤 관심이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제가 부족했다 그런 거 받아들이겠다 하시면서도 꿋꿋하게 계속 방송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아내의 맛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연애의 맛 같은 경우도 이런 조작의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귀는 거냐 아니면은 사귀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논란이 시달렸고 그리고 저는 이 TV조선을 실제로 먹여 살리고 있는 프로그램 이 미스트롯도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응모자들을 모아서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마감이 끝난 상태에서도 계속 응모자들을 받았다는 의혹을 이제 받았었거든요. 예. 그게 일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냐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이미
어떤 허위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건 뭐냐면 응모자 수를 조작을 했더군요. 예, 한 뭐 응모하신 분들이 한 7천여 명 됐는데 네. 2만여 명이 응모했다. 그 식으로. 예, 그것 자체도 이제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일설의 모 가수 같은 경우에는 네. 통편집을 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통편집을 당한 이유를 이제 모르는 거죠. 예, 이유를 몰라가지고 노래를 이제 하수, 못하신 건가? 하소연하고 뭐 재미가 없었을까요? 무슨 네. 일일까 슬프네요. 사실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왜 통편집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만한 계제가 없었는데 그것 자체도 저는 시청자를 좀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미스터트롯에서 의심을 하는 게 특히 미스터트롯에서 그게 좀 심했는데 처음에 누군가를 자꾸 부각을 시켜요. 특정 사람을 찍어가지고 자꾸 그 사람만 밀어준다고 하죠. 네. 처음에 자꾸 띄워주는데 그 친구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만큼 사실은 그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팬들 혹은 지지자들의 힘이 좀 세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좀 밀어주게 하는 방식이 어서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뭐 연애의 맛, 아내의 맛 다 그렇고 좀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어떤 의혹들이 또 있냐면 사실은 무엇보다 엄정해야 될 게 오디션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오디션은 철저하게 이제 현장에서 그들이 눈앞에서 하는 과제를 평가해서 네. 그 평가의 점수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시민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게끔 하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투표도 그렇죠. 하시고 반영이 되죠. 그런데 이게 조작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왜요? 충격이에요. 저도 투표했는데. 예,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게 내 표가 어디로? 이게 이제 네. 어떤 얘기들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내정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맨 마지막에 그 본선에 올릴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서도 네, 예. 그런 것도 다들 워낙 인기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자꾸 왜 더 많이 이 편집을 통해서 더 드러내게 하고 예. 노출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시청자 입장에서는 보이는 사람한테 좀 더 인기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네, 노출이 되는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사실 그 편집의 힘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디션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들이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하게끔 포장하는 것은 방송 음향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래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그 점수를 갖다 나쁘게 만들려면 예, 수많은 레버 중에서 몇 개만 돌려놔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게 됩니다. 너무 끔찍한. 현장에서 얘기는. 너무 잘해도 이게 또 그 시민들은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접해 듣게 되잖아요. 그쵸.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건 뭐 하나만 살짝 건드려놔도 못 들어요.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또 그 특히 미스트롯이 의심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 특정한 방송사가 직접 연예 기획사가 된 것처럼 1년이면 1년을 완전히 계약을 해서 그것만 활동하게끔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 계약을 안 하는 사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투명하게 네. 이런 부분이 공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건 그렇죠. 공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시민들이 점수를 내고 있는 거 그게 제대로 정말 반영이 될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듀서 101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무슨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깔아놨었어요. 그래서 짓기는 되지만 짓기에서 누락시키는 그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네. 그 최종 수치를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작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미스트롯은 보면은 앞에서 그 심사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공신력이 네네.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에 초등학생 아무리 뭐 많이 안다고 해도 초등학생이 나와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선배들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서부터가 애초에 공신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뽑아 올리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는데 그것 자체도 눈앞에서 벌어질 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스터 트롯이 문자 투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700만 표가 와가지고 이게 다운돼 버려가지고 그 다음 날 했었어요. 그 다음 날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이 자체는 사실 공신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700만 표를 그걸 소화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나요? 다운됐을 그러니까요. 때 그리고 데이터 유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맞아요. 어떻게 책임져요? 야 진짜 이런 정말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가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런 이유가 뭐 서로 응원하는 팬덤들이 좀 미리 생기기도 하고 뭐 그걸 보는 약간 긴장되는 경쟁을 보면서 긴장되는 그런 재미 때문에 많이 보시니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흥행을 하는 거겠지만 이거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그런 기준이라든지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사실 들어요. 사실 가수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다 말씀드리고 다 그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노예계약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노동 착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좀 해외 사례 비교를 해보는데 해외에서는 가수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때로 몰아다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어요. 맞아요. 오. 일단 개런티가 굉장히 적절하게 네. 그 이상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어떤 중앙의 방송 권력이 세다 보니까 방송에 나와야만이 어떤 행사라든지 지역 어떤 순회 공연에서 개런티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종편이든 케이블이든 여기 얼굴을 비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다면 이걸 거꾸로 이용하는 건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시원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이 뭐 사랑의 콜센터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에 매주 나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출연료는 얼마 줄까요? 어느 정도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몇만 원인 걸로. 예, 그 미스트롯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예선은 몇만 원이고요. 어머. 그리고 그 이상 그래도 돼서 나름대로 뭐 두 곡 세 곡을 갖다 이제 부르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도 네. 몇십만 원 수준. 아. 최저임금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뭐 해야 돼? 왜 그 출연료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출연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꾸로 거기에는 모두 산정이 돼야 되냐면 이게 편곡비나 아니면 그렇죠. 같이 이제 참여하는 뭐 댄서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인건비. 포함시켜가지고 돈을 다 줘야 돼. 근데 그걸 개개인 달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미친 짓을 왜 할까? 그럼 거꾸로 이게 그 조작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출연을 해야만이 자기의 존재 기반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의 의뢰가 와도 능히 그거를 수용할 거라는 거예요. 역으로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기획사의 규모가 돼서 뒤에다 백댄서도 붙일 수 있고 뭐 저 나태주 씨 같은 경우는 심지어 태권도 퍼포먼스를 막 하고 그래요. 네네. 그 정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곳은 그게 지원이 안 되고 다 개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개개인이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다. 자기 사비를 다 들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이고. 애초에 큰 기획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렇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거 자체가 조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자체도 조작이네 사실은. 이건 조작이 아니라고 뭔가 불공정한 거. 그러니까 그렇죠. 수평하다고 누구나 전 국민이 다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불균등하죠. 이미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나온다 하더라도 대형 기획사 하더라도 이제 어떤 연출적 조작을 제안을 했을 때 거부 못할 위치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그 오디션들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그거를 제안을 해서 네. 뭐 백댄서는 못 쓰고 뭐 이런 원칙들을 갖다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최근에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그치.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볼거리가 떨어진다고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디션이 자꾸로 특히 네. 트롯 같은 경우는 버라이티화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트롯 같은 게 옛날에 그냥 혼자 서른도시나 이런 분들 혼자 스탠딩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쵸? 때로 나와가지고 화려하게 뭔가를 보여줘요. 거의 아이돌 네, 그룹처럼 네네.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게 있군요 또. 요 타임에서 우리 네. 그럼 기운이 빠지니까 네. 치명단이라도 하나 처음 받아서 머리가 어지러지라니까 그러니까 네, 치명단으로 좀 기운을 네.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재원의 산삼 치명단 이 뒤에는 없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말로 하겠습니다. 자, 한재원의 산삼 치명단 강원도 청정 야산 600m 고지에 산양산삼 그 산양산삼을 이제 진행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에는
라오스산 정품 치명. 어머나. 그리고 시베리아산 녹용. 그리고 국내산 어머. 홍삼. 이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3개국의 파워 제품. 그렇죠. 파워 성분이 다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진짜 어머나. 애초에 이게 공진단을 만드는 그 제조 기술로 그 오. 제조 레시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공진단에서 사양만 빼고 치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특징은 초미세 에어밀 공법으로 아주 잘게 쪼갠 그런 입자들을 꿀로 나중에 버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맞아요. 그만큼 흡수도 잘 돼서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010-5552-9010으로 주시면 됩니다. 쓰지도 않고 이게 덩어리가 없으니까 씹으면 맞아.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녹아서 넘어가네요. 맞습니다. 과자 같아. 맛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이 좋아요. 예. 원래 몸에 좋은 거는 수디스기 때문에 네. 인내하고 먹는데 이건 그쵸? 인내하고 먹을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산삼치명단 기본적으로 이걸로 우리가 원기를 딱 회복하고 든든하게 받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진짜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기호식품들을 즐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호식품 중에 하나로 커피 한번 빠져보시는 게 어떤가 얘기를 드리는데 커피가 이게 진짜 건강식품이라는 거 아십니까? 인스턴트 말고 제대로 된 커피는 이건 진짜 뭐 커피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전부 다 커피를 어떻게 만드냐면 잘 베리를 갖다 수확을 해요. 잘 익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그걸 까서 안에 있는 씨를 씻어서 잘 말려요. 말린 다음에 그거를 팬 같은 데 싹 볶아가지고 그래서 볶은 거를 갖다 갈아서 추출해서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먹습니다. 커피를. 진짜 걔네들은. 왜냐하면 커피에 토코페롤을 비롯해가지고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생두가 좋으면 좋을수록 또 그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그 안에 있는 데다가 볶을 때 엄마들이 이걸 새까맣게 볶겠어요? 사실 요즘 스타 땡땡이니 이런 데 너무 새까맣게 볶잖아. 그렇게 볶지 않아요. 쓰디써. 살짝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 커피의 그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게. 향도 그대로. 네, 향도 네. 그대로 잡아가면서 그래서 딱 내면 이거는 좋은 식품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김성수 커피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감탄하면서 네. 진짜. 정말 너무 맛있다고. 전 남으면 싸가잖아요. 네. 대중적인 바디감과 맞아요. 또 적절한 신맛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커피에 오미가 있다는데 단맛, 짠맛 그리고 구수한 맛 그리고 신맛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여러분 드립백은 30개 한 세트고요. 그리고 원두는 200g짜리 3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김성수 블렌딩과 싱글 오리진 그 김성수 블렌딩 만드는 두 종류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와 콜롬비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네. 그리고 드립백 하나와 원두 두 개 이렇게 집어넣어서 종합 세트로 즐기실 수도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두 개 이상 사시면은 배송비도 무료. 좋네요.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십시오. 010-8304-2124. 다 나갔다고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나왔던 처음에 나왔던 건 다 팔렸고요. 와. 완판됐고 나중 2주 만에 완판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역시. 조금 더 만들어서 지금 4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반응이 물량은 좋습니다. 충분한가요? 많이 물량은 뭐 꽤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는 주문 오면은 바로 볼까요? 오, 좋네요. 주문 오면 볶아서 안 기다리셔도 때문에. 되겠네요. 그렇죠. 신선하겠네. 진짜 신선합니다. 드립백 같은 경우는 미리 좀 그 볶아놓고 갈아놓고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원두는 주문 오면 볶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포장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 신선한. 너무너무 네. 신선한 그런 커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얘기를 계속 해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뭔가 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뭐 시즌 종료 뭐 그냥 프로그램 폐지 이렇게만 해서 아무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마무리되는 사태를 어떻게 좀 제대로 막아야 다음에 이런 그렇죠. 일이 발생 안 할 거잖아요. 지난번에 조선고마사 얘기할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네네. 폐지가 해법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잘못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때서 어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반영된 결과물을 제시했을 때 그게 진정한 사과 반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고마사가 폐지된 건 전 개인적으로 안 좋은 선례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아내막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심지어 시즌 종료를 시즌 종료를 폐지라고 언론에 그대로 다 실는 언론 매체는 뭡니까? 그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즌 저는, 종료? 저는 진짜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TV조선이 아니라 엠넷이었다. 그러면 언론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하. 하하. 그러니까 엠넷의 네. 프로듀스 101과 비슷한 조작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언론이 아예 취재도 안 해. 그러니까. 취재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받아쓰기 하고 그냥 의혹 제기하는 일부 그 시민들의 입장을 받아쓰기 하고 그다음 안 해요. 당연히 취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개별적인 그 참여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폭 때문에 네. 그냥 솔직히 뭐 중결수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그래서 다 리허설을 녹화를 해놓고 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학폭 때문에 이렇게 뺐어요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네네. 근데 그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순위는 분명히 바뀐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친구는 충분히 그 실력이 됐는데. 나이가 어려서 부모들이 계약하는데 뭔가 저하니까 그러니까 뺐다는 의혹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취재를 안 해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마이크는 들이대고 기자로서 질문을 던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안 할까? 이게 조선일보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강력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자, Mnet은 여기는 방송국이지만 언론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TV 조선은 일단 기본적인 그 인쇄 매체도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또 TV 조선이라고 하는 방송에서의 뉴스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상대 그 작은 언론사예요, 되게 연예 매체들 되게 작거든요. 이런 데들을 공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깨갱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거 밝혀지지 않는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이런 조작을 했다면요. 이 저 제작진들을 퇴출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선일보의 돈을 가장 많이 벌어주고 있는 신혜진 PD 사단이란 말이에요. 서혜진. 아니, 서혜진 PD 네. 사단. 서혜진.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갖다가 그냥 대충 이 정도에서 서로가 다 무마를 시키려고 해요. 기자들도 나몰라라고 그리고 방송사에도 서예진을 내쫓으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 상황이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가끔 단톡방에다가 뭐 미스트롯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조선일보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의혹 이런 걸 속이 올리거든요. 네. 근데 잘 반응이 없으세요. 어. 그러니까 좀 너무 거대한 담론에만 다들 좀 관심이 더 많으신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아내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더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많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되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뭔가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들이 그대로 용납되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실은 거대 담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권력의 문제 이런 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도 이게 TV조선이 아니라면 다른 기자들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일까 그냥 서예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루가 됐겠죠. 지금 가루가 되고 있잖아요. 서예지는. 그렇죠. 근데 조작의 범위나 시청자들에 대한 피해 누가 더 큽니까? 서예지라고 하는 개인이 자기가 그 자기 이미지를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가 완전히 사기였던 그리고 심지어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범죄예요, 범죄. 그렇죠. 실제로
구속됐잖아요. 다른 방송사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저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중 문화의 얘기고 그래서 지역적인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언론 권력의 문제와 다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저는 거예요. MZ세대한테 희망을 겁니다. MZ세대가 프로듀스 101 네네. 그렇게 결과 이끌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문화사도 폐지시켰잖아요. 또. 근데 아내 맛은 안 보셨나 봐. 안 보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부탁드리는데 네. 다음 시즌 하게 되면 꼭 보시라. 보실 필요는 없는데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해주세요. 이거 뭐 홍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제가 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2차적으로도 한번 공유를 하시고요. 이거 작전 뭐 하시든 마시든 간에 한번 이제 올려봅니다. 안건으로. 요즘 TV조선 출연하세요? 아니. 시청률 1등 공신 되실 네. 것 같은데. 아니 보시라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안건으로 한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좀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참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또 뭐 MZ세대나 다들 좀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 진짜 이런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이런 참여들을 하잖아요. 비판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진지하게 네.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저는 희망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사실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이 많이 활성화됐던 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시켰던 특히 X세대 이후에 많이 활성화됐던 팬 문화가 사실은 작년쯤으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네. 김영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네. 또 그 젊은 세대들이 했던 팬 문화가 그대로 SNS 활용법을 통해 가지고 중장년층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중장년층들이 똑같이 MZ세대에서 했던 방식을 배워가지고 분명히 타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지금 뭐 제가 뭐 좌표를 찍는 건 아닌데 네. 지금 리얼리티 예능 내 딸하자 지금 미스트롯 2 결승 진출자들이 만들어내고 있죠. 네, 그리고 여자분들 또 나오시는 연예의 맛 시즌 4도 조금 있으면 6월부터 방영될 예정이에요. 예, 역시 서예진 사단에서 만드는 겁니다. 서예진 PD는 시청률 2%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그건 지옥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해 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한다. 그건 범죄거든요. 불량식품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어내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그러면 솔직히 대한민국이 지금 보세요. K-콘텐츠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뭐 넷플릭스도 우리 방송국의 양식을 믿고 프로그램을 사잖아요. 네. 지금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그러면 미스트롯도 엄청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미스트롯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조작이었다. 알려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K-POP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만들다가 해외로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게 몇 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도 몇 건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도의 신을 마치 그냥 하나의 그냥 기호처럼 소비하다가 이게 글로벌 네티즌들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내 방송사들이 그냥 동네 구멍가게 하듯이 만들다가 이게 딱 글로벌 오픈 시장에 딱 넣게 되면 거기서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면 결국 가치 하락, 브랜드가 하락되고 그러면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뭐 한 방송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공정을 시대 정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도 남을 속이고 서로 완전히 그 출발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뭐 노출을 하고 그걸 리얼리티다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가 공정을 요구한다면 사회 곳곳에서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공정해져야 될 곳이 방송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근데, 네. 이 문제가
그 붉어져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김원식 평론가도 많이 느끼는 거겠지만 혹시 계약서 쓰시고 출연하세요? 아 그거 심각합니다. 계약서 안 써요. 계약서 안 쓰거든요. 근데 언론이 아주 개떼같이 김어준 계약서도 없이 200만 원씩 받는다 출연료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계약서 원래 없었어.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쓰고 출연하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쇼핑과 관련돼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거기는 이제 팔리고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명확히 해놔야 되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저희는 아 그래요? 아침에 전화 와요. 어 선생님 오늘 좀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예, 저 몇 시 시간 있는데 그럼 아 좀 출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는데 가다가 또 전화 와요. 선생님 갑자기 방송 방향이 바꿔가지고요. 예, 안 오셔도 돼요. 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했던 데가 TV 조선이고 채널A인데 거기서 대문짝만하게 어 계약서 없이 어떻게 방송을 하냐 TBS 이러고 있냐? 계약서 쓰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죠. 아니, 근데 보정 프로도 안 쓰나요? 네. 오. 아, 아니, 말은 이제, 고정이라고 해. 아, 아, 그게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거. 고정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네. 안 쓰는 게 거의 관행 아닌 관행이었고 아.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잘라요. 바꾸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근데 최근에 네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제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계약서를 쓰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뭐냐면 고용보험료 때문에 고용보험료 때문에 지금 의무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쓰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김원준 씨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쓰고 방송을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 바뀐 법 때문에 특히 이제 공영 방송들에서부터 계약서의 관행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계약서 쓰고 돈에서 뭐 고용보험 좀 떼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함부로 근데 이것도 계약서 되게 느슨하게 썼다. 그러니까 방송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이런 거는 자기네들 책임 아니라고 다 해놨어 계약서에. 근데 TV조선 니네들은 얼마나 하는지 볼게. 채널이 얼마나 그 계약서 쓰는지 한번 볼게. 아니 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든지 가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암묵적으로 다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수용을 하게 되는 이상한 그 근본적인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함소원이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함소원이 나는 제작진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목소리는 지금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잘 안 드러나죠. 무조건 욕은 다 함소원이 먹고 있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과 을이 누구인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건 방송사 무조건 갑이지. 그리고 그쵸. 저희가 지금 뭐 한 시간여 가까이 개태같이 떠들고 있잖아요. 방송사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제 친구가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에서는 다 자기 편이고 다 감싸게 돼 있어. 충격적이었어 어린 나이에. 아무리 이렇게 떠들잖아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정말 검찰이 수사를 할 정도이어야 조금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근데 TV조선에 누가 검찰이 들어가 있어. 정치적인 것과 다 맞물려 있어요. TV조선은 압수수색을 막 검찰이 하러 들어갔는데도 못 들어와 그랬더니 그냥 얌전히 물러가잖아 검찰이. 성역이잖아 성역. 청와대도 들어가는데. 근데요 자꾸 김성 대표님 이렇게 방송을 까시면은 방송에서 안 불러요. 여러분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아유, 그걸 감내하고 지금 하시는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 조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몰랐던 사실들도 좀 많이 들었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분노하기도 했고 그랬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또 잠깐만요. 네. 아, 그 보험. 보험 하나 더 해줘. 자, 그렇죠. 다시 한번. 네, 그랬던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다 못 믿는 세상에서도 예. 믿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사실은 방송국에 네. 못 가게 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보장 자산이라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저 그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이 클리닉은 우리 보장 자산이 어떻게 그 나한테 편제가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진짜 착한 프로젝트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이 클리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보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내 그러니까 지금 상담을 하는 사람 나이대 가족의 구성원과 월 수익과 또 지금 현재 상황 재산 상황들을 면밀하게 보고 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꼭 필요한 보험이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이제 재편을 해준다든가 네. 필요 없는 거는 빼주고 좋은 것들은 이제 더 권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걸 잡아주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걸 바로 잡아주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지금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를 주시면 일단 무료로 방문 상담을 해주십니다. 오,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방문 상담해주는 이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보험 클리닉 상담권이라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와.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네. 하셔야죠. 그러네요. 저희 오늘도 이렇게 또 열띤 토론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이런 의견을 막 얘기를 서로 나눠봤는데 오늘도 저희가 민준 씨가 없지만 또 한 문장으로 결론 한번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김성수 평론가님 먼저 예. 해주실까요? 조작은 범죄다. 그러니 아우. 범죄자들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빈센조가 한 말이죠.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응당한 네. 대가. 그래야 돼요. 그쵸. 그런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인 겁니다. 네. 그러면 김원식 평론가님. 네. 저는 조작을 하면 조작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조작의 결과물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그런 점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마무리를 짓자면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말고 제작을 해라. 네, 제발. 조작 말고 제작을 하자. 그렇게 맞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역시 말을 많이 해주세요. 야, 네? 우리 지현 씨 이거 우리 이번 회차 제목이야.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말고 제작해라. 네. 예. 역시 말을 많이 하셔야 돼. 저런 진짜.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이번 방송에서는 명민준 씨가 없어가지고 조금 제가 공격할 사람이 없어서 약간 심심하긴 했지만 다음 방송 때는 꼭 좀 건강한 모습으로 예. 네, 결과가 잘 나와서 꼭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저희 파격수다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